자, 연립방 정식이에요, 오늘부터는. 뒤에 남은 거 이제 방정식 파트는 이게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등식이 남았어. 느낌이 방정식이 어려울 것 같아, 부등식이 어려울 것 같아. 부등식이 좀 깔깔하지, 느낌이. 자, 연립방 정식은 중학교 때도 배웠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나올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개념 좀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식두 개가 있어요.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적어줬어, 그냥. 그지? 그러면 이게 x가 얼마고 y가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x, y 값을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적어보는 거야. 이건 내가 임의로 적은 거야,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칸이 몇 칸이 있어요, 지금? 다섯 칸이 다가 아니겠지? 허벌나게 많겠지, 그지? 자,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되겠지? 3 집어넣고, 그럼 얼마 이거야? 6. 마이너스 7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7 돼서 13 되잖아, 그지? 자, 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저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임의로 넣는 거 아니야, 임의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지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뭐한막 적어봤어요. 자, 지금 눈에 띄는 거 보이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요거. 요거랑? 요거. 6하고 마이너스 1은 파란색 방정식에 들어가도 되고, 분홍색 방정식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라서 지금 요거 소화하는 건 어렵진 않아. 그지? 할만하지? 좀만 더 들어봐봐. 자, 해가 많은 방정식 들어봤어요? 이런 표현 들어봤냐고. 아, 했잖아. 아유, 했잖아. 아니,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아, 이거 넘겨서 이렇게 하자. 그냥 넘겨서. 이거 어떻게 풀어? 내가 여기다가 1차 한번 줬어? 안 줬어. 그냥 방정식 이렇게 줬어. 어떻게 풀어, 이거? 첫 번째. A가 여기 아니면 X는 A분의 B. 두 번째. A가 0이면 B도 봐야 된댔잖아. A가 0이면 B도 봐 보라 했잖아. 그래서 A가 0일 때 둘로 나눠서 B가 0이면 B가 0이 아니면 나누잖아, 이렇게.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게 뭐야? 이게 부정 아니야, 부정. 부정이 뭐야, 뜻이? 해가 많다. 황등식. 해가 무지 많다고, 이거. 얘는 불러. 해가 없다 이거죠. 해가 없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해가 없다. 이때 요거만 가지고 이런 표 썼잖아. 해가 많다고 그냥. 그지?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이거는. 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 포인트가 있어.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계속 집중해서 봐야 돼. 세 가지 포인트 좀 이따 나올 거고. 첫 번째로 뭘 보냐면은, 여기 문자 몇개 있어, 문자. 두 개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를 말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많다고. 알겠니? 해가 무지 많아. 그때 여기서 해가 많다면 뭐라고 썼다고? 부정. 그래가지고 요거를 부정방정식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말한다는 뜻이 아니야. 자, 집중해봐. 여기는 X가 하나지, 그냥.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 X 값은 많다, 이거야, 그냥. 근데 여기는, 자, 문자가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저 더해서 5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거야. 되게 많다, 이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방정식. 이게 다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정방정식들의 모임이고, 해가 특정되는 방정식이야. 특정이라는 말은 요거 말하는 거고, 요거. 아, 이거다, 이거. 이거는 얘도 해가 되고, 얘도 해가 되잖아. 근데 얘를 무시하면, 얘는 이거에 해가 돼야 한대. 이것도, 이것도,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지, 그지? 그걸 이해하라고, 일단. 사실은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지? 이건 가볍게 넘어가면 돼. 자, 연립방정식 이걸 풀어라 하면 우리 이렇게 군 구할 수 있죠? 이거 언제 배웠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드릴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 자, 한번 읽어볼게, 천천히. 여러 개의 미지수를 포함한 여러 개의 방정식들의 모임. 좀 전에 여러 개가 몇 개였지? 두 개였지. 여러 개가 몇 개였지? 두 개였어,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개, 여러 개는, X, Y, 이런 문자가 몇 개냐. 또, 윗줄, 아랫줄, 식이 몇 개냐. 이제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아까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세 가지.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과연 미지수가 몇 개냐 이걸 봐야 돼.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몇 개겠어? 3개. 세 개면 좀 부담될 텐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두 개. 뭐뭐? XY. XY. 지금 각인시키는 거야 내가. 자, 미지수가 몇 개 나온다고요? 대개 대체적으로? 두 개가 많이 나와. 자, 그럼 세 개는 안 나오냐 이거지. XY 다음에 뭐 나오는데? 어, Z. 세 개짜리도 나와. 근데 주로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건 두 개예요. 자, 이때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방정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의 개수를 세면 되냐면 등호의 개수를 세면 돼. 등호. 아까 전에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썼지. X 플러스 Y는 얼마? 5.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13. 이렇게 썼지. 자, 쫙 보면서 바로바로 알아야 돼. 아, 여기 미지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뭐하고 뭐? X, Y. 그 다음에 식이 몇 개 있어? 두 개. 근데 식이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써주면 두 개라고 아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 여긴 식이 몇 개예요? 보세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는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7. 여긴 식이 몇 개 있어? 하나. 몇 개? 하나? 자, 선생님 방금 얘기했는데 식의 개수는 뭐의 개수다? 등호의 개수야. 여기 식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는 거야. 얘랑 똑같아. 정리하면. 왜냐면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잖아. 네. X, Y 절로 넘겨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이거 빼고, 그지? 근데 어떻게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거랑 이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 두 식을 뭐 몇 곱하고 몇 곱하고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식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러니까 방정식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고. 근데 이렇게 표현된 게 요거야. 여기 식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여기 식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두 개야, 두 개.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오늘 포인트 몇 개 짜리 써? 세 개. 세 개.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문자의 개수. 두 번째 포인트는? 식의 개수. 방정식의 개수라고 해도 되겠지? 세 번째 포인트는? 차수야. 차수. 차수 보면 어딜 봐야 돼? 여기 봐야 되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오늘 하이라이트야. 자, 여러 개의 미지수는 앞으로 원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몇 원이야? 몇 원? 2원. 2원이라 그래, 2원. 여기 Z 추가되면. 3원. 3원. 이거 꼭 기억해. 원. 원. 그 다음에 방정식은 됐고요. 차수가, 아, 방정식 개수는 미지수의 개수와 항상 동일해요. 다시 일로 와봐. 여기 미지수 몇 개 있다? X, Y 두 개, 그지? 식 몇 개 있다? 두 개. 그래야 풀린다고. 그래야. 근데 간혹 이런 게 나와. 이거 한번 봐봐. 어디 갔노? 자,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잘 뜯어보면은 이제 요거 맞춰서 뜯어보면은 이게, 어렵네? 라고 느낄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설명 써줬다 해보자. 자, 보세요. 미지수 몇 개? 3원, 그지? 3원. 근데 식이 몇 개야?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해당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이렇게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아까 말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외우기 쉽지 않,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내가 하나 써줬을 때 어때? 하나. 하나. 요거 하나, 딱 하나 줬어. 아까 기억나? 여기? XY도 쭉 나오는 거? 해가 어땠어요? 많았지? 이거 하나만 주면 해가 많잖아. 자, 봐봐. 문자 몇 개? 두 개. 두 개. 식은 몇 개? 이런 게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해가 어떻다? 해가 많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 이 부정이 긍정의 반대말 부정이 아니야. 나쁜 뜻의 부정이 아니라 너무 해가 많아서 이거 해가 뭐라 라고 딱 정할 수가 없다. 이 뜻이야. 이런 거, 이것도 부정방정식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부정방정식들의 모임이라고. 근데 요 부정방정식하고 부정방정식 하나 더 줄 거야. 하나 더 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x-y는 10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문자 두 개인데 식도 두 개니까 이제는 이게 부정방정식이 아니고 뭐가 돼요? 연립방정식. 근데 얘처럼 문자는 몇 개인데? 세 개인데. 식은 몇 개? 두 개 주면 이게 아까 얘 하나 준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얘도 뭐야? 부정방정식. 알겠어? 그걸 좀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차수 보라 했어요. 차수. 얘는 몇 차?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몇 차야? 1차. 1차.
자,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아까 썼던 거.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여기? 어, 그렇지. 그래서 이름을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 그래. 아니면 요 이원하고 1차를 자리를 바꿔서 부르기도 해. 이거 자리 바꿔서 읽어봐, 어떻게 돼? 1차 이원 연립방정식. 아니면 이원 1차 연립방정식.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 때는 앞에 거 뭘 보고 얘기했다고요? 뭘 보고? 미지수 개수. 이건 뭘 보고? 차수. 어, 차수. 알겠지? 그래, 식의 개수는 항상 미지수의 개수와 같아야 돼. 만약에 얘가 더 많으면 어떨까? 어, 거꾸로 더 많으면.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썼어. 이렇게. EX 플러스 Y는 8. 뭐 이런 식으로. 어떨 것 같아, 이거는? 엑스가 얼마고 와이가 얼마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자, 이름 한번 말해볼까? 첫 번째 이름 뭐야?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자, 여기 써 있는 보이네. 원은 앞에 뭐가 오고? 문자의 개수. 차 앞에 뭐가 오고? 차수. 어, 차수. 자, 이거 이름 뭐였어? 이원 2차죠? 이원 2차. 어. 요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요거야. 요건 어떻게 푸느냐. 얘는 이름이 뭘까? 3원 1차. 그렇죠. 3원 1차. XYZ니까. 얘는? 2원 우리 저번에 초반에 내가 차수 얘기할 때 이게 기초가 중요한 거야. 차수 얘기할 때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 차수 2차 알겠는데 XY 곱 보여요? 네. 이거 몇 차를 했어 내가? 2차를 했지.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그냥 뭉뚱그려서 몇 차? 2차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시 얘는 이름이 뭐다? 이원 2차. 얘도 이원 2차, 얘도 이원 2차. 이런 거 풀 거야 이제. 그냥 잘 봐봐. 여기 Y 보여요? 요 Y를 내가 Z로 싹 바꿔볼게. 그럼 이름이 바뀌겠지. 뭘로? 어, 3원 2차 이렇게 바뀌겠지. 3원 2차쯤 되면 느낌이 어때?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그렇지. 문자가 와씨 XYZ 세 개인데다가 거기다 2차야.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근데 얘는 참고로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그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다 이게? 부정방정식. 어, 부정방정식. 자, 기억해. 두 개 다 합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한 거예요. 어, 이 전체를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도 부정방정식, 얘도 부정방정식, 얘도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얘기는 해가 딱 특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해가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뭐야 이거 해가 너무 많지, 그지? 그 얘기야. 해가 너무 많다. 자,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해법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도 부정과 불능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과 불능은 방금 말한 이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부정 불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방정식이니까 또 얘기 또 나오겠지.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우리를 괴롭힌 거 있잖아, 그지? 왜 로켓을 쏘질 않나, 터널을 기차가 들어가질 않나, 이거 또 나온다고 다. 자, 먼저 해법 봅시다. 자, 오늘의 포인트 뭐뭐뭐? 문자 개수, 차수, 방정식 개수. 이걸 먼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 자, 개수, 차수, 개수.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따라 해결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식을 딱 받았단 말이야. 풀어야 돼. 그러면은 문자가 몇 개지? 차수 몇 차지? 아, 식이 몇 개 다 만족돼 있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아까 우리 이름 만들어 봤지? 2원 1차, 뭐 3원 2차, 2원 2차 이렇게 이름 만들어 봤잖아? 그 유형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르다고.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는 뭘로 풀어요? 소거법으로 풀지, 그지? 이거 못 푸는 친구 거의 없어. 거의가 아니라 나 못 봤어. 진짜 9등급 학생도 이건 풀더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지? 말 안 한다. 저건 뭐 워낙 많이 연습해서. 자, 그래서 그 유형이 뭐냐? 총 4가지가 있는데, 아, 또 나오네. 차수가 몇 차냐와 문자가 몇 개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름 하나씩 보면 얘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겠죠? 이거 어려워하지 마. 여기 미지수가 몇 개래? 두 개. 그 2원. 몇 차? 어, 2원 1차. 그 여기 뭐야? 3원 1차, 2원 2차, 3원 2차.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아니, 느낌에 문자가 몇 개야?
세 개. 차수는.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럼 딱 부담이 오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도 교과서에 안 나와.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안 나와. 그리고 이게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원 2차 일반시험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교과서에 안 나온다는 거지. 시험에는 나와. 그럼 알아서 풀라 이거. 알아서 그냥.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런 건 너네가 한번 머리 써서 해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안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 안 준다고. 그 다음에 3원 1차만 돼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안 해도 돼. 그럼 얘는 중2 때 했잖아. 이거 중2 때 했잖아. 그럼 결국 결론이 뭐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열방식이 이거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 미지수 개수하고 차수 가지고 했는데 방정식의 개수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방정식의 개수 쟤는 딱 보면 알겠죠? 딱 보면 알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안 지웠는데 봐봐. 문자 몇 개야? 세 개. 식은 몇 개야? 두 개. 이거 보면 알잖아. 그냥 형태로. 그지? 그걸 보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지수 개수가 동일한지. 맞는 건 괜찮지만 모자란 건 못 풀어. 또 많은 것도 못 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제 하나씩 합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던 건 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을 이용한다 해가지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지? 패스한다? 안 해도 되잖아. 해줘? 아니야. 그래. 빨리 대답해.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 들어온 거야. 오늘 배우는 건 바로 요거예요. 문자 몇 개? 차수 몇 차? 그런데 그 아까 3호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 요거 하나가 네 가지야. 요거 하나가 다시도 네 가지야. 자, 일단 큰 그림을 보자. 1차와 2차가 나오는 것도 되고요. 2차와 2차가 나오는 것도 돼. 그럼 두 개잖아요. 아니야. 요게 하나고 요게 세 가지야. 요게 한 가지, 요게 세 가지. 알았지? 그건 다 배울 거니까 좀 이따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연립방정식인데 정확한 타이틀은 2원 2차 연립방정식이구나. 문자 두 개, 차수 2차. 근데 그게 1차와 2차가 만나는 연립방정식도 2원 2차라고 해. 왜냐면 차수는 제일 높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봐. 이런 거. 자, 보세요. XY 두 가지 있죠, 문자? 네. 이게 몇 차? 1차. 1차잖아, 1차. 여기는. 2차. 딱 보이잖아, 1차, 2차. 얘 이름이 2원 2차? 할 수 있다고. 자, 요건 하나야, 그냥. 요건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얘가 문제야, 얘가. 얘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막 쓴 건데, 딱 봐도 보이죠? 제곱 보이죠? 네. 이거 XY 곱도 2차를 했지? 네. 그러니까 얘가 바로 2원 2차, 1번이니까 2차, 2차 형태란 말이야. 근데 요 2차, 2차가 얘도 쉬워. 얘도 쉬우니까 얘도 그만 넘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유형이 몇 가지다? 세 가지. 자, 1차와 2차가 만난 경우 나옵니다. 지금 순서 알겠어? 뭔지? 네. 자, 정리해보자. 우리가 배우는 건 2원 2차 연립방정식인데 2원 2차 연립방정식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뭐? 1차와 2차 또 2차와 2차. 이거는 쉬워. 이거는 쉬워. 이렇게 쓸게. 이지. 자, 요거는 쉽다 어렵다로 분류하기보다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이것도 이지지 뭐. 연습 안 하면 하드고. 그지? 근데 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또? 또 세 가지가 있다. 오늘 다 할 거야. 하나씩 봐. 얼마나 공들인 PPT니 이거. 느낌 오니? 100% 대입법 씁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 1차와 2차가 만나면 바로 예를 들어줄게. 자, 이거야. 무슨 법 쓰자고? 대입법. 대입법이라는 말 딱 들어보니까 알잖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 같아. 위에서. Y, 이거 Y는 뭐야? Y는 X-1이죠? 아니면 X는 Y 플러스 1이죠? 그럼 밑으로 넣어주라는 얘기지. 위에 1차, 밑에 2차는 알겠지? 응. 자, 그래서 1식, 2식 해놓고 1식에서 Y가 뭐야? X-1이잖아. 그 2식에다 대입을 해요. 이렇게. 이것도 쉬워. 할만해.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손만 빠르고 암산만 좀 정확히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사실 얘는 그냥 무지무지 난이도가 그냥 최하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중학교 때 안 하나? 이런 거는? 중학교 때 한 번도 안 나오나? 이런 거? 1차. 무조건 1차, 1차? 자,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X제곱 두 개네. 그 다음에 25 넘어오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2로 약분 나면 x 나오는데 바로 4도는 마이너스 3 끝이 아니죠. 이제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이니까 요거 4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여기다 가면 되잖아. 4 집어넣으면 y 얼마예요?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대입하면은 x가 y가 나오죠. 연립방정식은 해를 쓸 때 반드시 순서상으로 써주세요. 저는 싫어요. 그래, 싫으면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써도 돼. 연립방정식 형태로 x는 4, y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4, y는 이렇게 써도 되긴 해.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저기 있는 것처럼 순서상 4,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좌표 순서상 알겠지? 네. 어느 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쓰고. 자, 이제 드디어 본론 2차 한다. 진짜 수업이 지금부터야.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구나. 내가 아까 네 가지를 포함 잘못 얘기했다. 대칭형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유형일은요, 상수하기 0인 경우 이건 적어놔야 돼. 좀 이따가. 두 번째 유형은 상수하기 0이 아닌 경우인데 상수하기 0이 아닌 경우가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똑같은데 두 가지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곧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칭형. 네 가지란 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이제 봐야지 아는 거니까. 자, 상수항이 0인 경우는요, 인수분해 후 대입을 하고요.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주거나 이차항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대칭형은 악이 되지, 삼형제.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곧 알게 되고. 일단 요거 좀 적어놔. 미안. 그냥 사진 찍어. 사진 찍어놔. 그게 낫지. 꼭 봐. 됐어?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요. 제일 어려운 게 얘. 상대적인 거 말해요. 상대적인 거. 다 어떻게 보면 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다 쉬운데 그래도 넷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 그러면 얘. 자,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상수항이 0인 경우. 저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모양 보면 금방 알아. 인수분해하고 대입한다.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어딜 보냐면, 자, 2차 맞죠? 네. 근데 뭐 상수항이 얼마인 경우? 이거야. 이거 별거 없어. 두 개씩이 있는데 상수항이 하나가 0이 나온다고. 그럼 선생님, 그럼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거라니까. 상수항이 0인 경우로 나올 때는 유독 이 방법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수항이 0이 되면요, 이 2차식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주고 0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 식이 0이다?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겠지, 그때는. 근데 그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상수항이 0인 건요, 얘가 반드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됐죠? 요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뭐 무진장 많이 했던 건 얘기를 했던 거잖아. 곱이 0이면, 얘하고 곱이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잖아. 그 결국 여기 위에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라는 말이 x 플러스 y가 0인 경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라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아이디어가. 자, 얘를 인수분해했죠?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경우잖아. 그럼 결국 얘가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하나가 나오죠.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야. 그렇잖아.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x 플러스 xy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오, 그러고 보니까 요것이 일로 오네. 이거 몇 차야? 어, 이 경우에 이거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니까 결국 1차와 2차가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대입하라고. y는 뭐와 같아? 마이너스 x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x를 여기다 집어넣어줘. 그럼 해가 나와 이렇게. 그럼 생략해도 되겠지? 응, 좋아. 또 있죠? x-y가 0인 경우도 있죠? x-y가 0인 경우도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니까 결국 1차와 2차의 만남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x를 2y를 여기다 넣어줘. 여기다 2y, 여기다 2y. 그럼 y에 관한 2차 반씩 낼 테니까 x랑 y가 또 구해진다고 이렇게. 자, 정리. 2차와 2차가 만날 때 첫 번째 유형 상수항이 0인 것. 그럼 상수항이 0인 식이 있으면 걔를 인수분해해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야? 2원 2차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은 반드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하라는 거고. 그 요거 하나와 얘 하나, 요거 하나와 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는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요.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줘. 자, 이거 예를 들어 볼게. 자, 상수항이 얼마야? 24. 여기는? 둘 다 0은 아니죠? 근데 이 두 식을 잘 보면, 우리 저 연립방정식 풀 때 가감법 이렇게 하잖아. 네. 뭐 곱하고 뭐 더하고 빼고 하잖아. 네. 요거는 24고 요건 36이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0을 만들 수 있지 않아? 네. 여기다 뭘 곱하고? 3. 여기는 뭘 곱하고? 3. 2. 2. 아니, 너무 숫자가 큰데, 지금. 그래도 24하고 36이면 이건 12 곱하기 2고 이건 12 곱하기 3이잖아. 24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가 돼? 70. 72. 여기다 2 곱하면? 70. 72. 여기다 빼버리면? 상수항 0 만들어낼 수 있잖아. 네. 그거야.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내면 1로 가는 거야, 1로. 그 좀 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상수항을 뭘로 만들어라? 0으로 만들어라. 자,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되겠죠? 이때는 2차항을 소거하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식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 봐봐. 여기 2지. 0 아니지? 마이너스 19. 일단 이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먼저. 상수항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는 있지. 여기다 뭐 곱하고? 19. 여기다가 2. 그래서 더하면. 0 만들 수 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얘는 잘 봐. 2차항을 없앨 수 있지 않니? 밑에다가 뭘 곱하면? 2를 곱하고 빼버리면 2차항이 소거되지. 그럼 몇 차식이 돼? 1차가 되니까 1로 오는 게 아니라 1로 갈 수 있잖아. 훨씬 더 쉽잖아, 이게. 그치? 결국 이거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가 나와요, 시험에.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가 나와요. 그럼 판단하란 말이야, 판단. 그리고 실전에서는 지금 오늘 배우는 거 아닌 처음 보는 게 막 나오기도 해. 응용을 해서 풀어야 돼, 응용을 해가지고. 얘는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고 빼는 게 좋겠는걸?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해가지고 빼면은 3을 곱 여기다 2 곱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2차식은 0 나올 거 아니야.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1로 오는 거야. 여기 있던 게 1로 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1로 가는 거고. 그 구조만 이해하면 돼.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 반전이 뭐게? 이거 이해됐죠? 네. 풀어볼까 한번? 네. 그래? 지우지 마. 풀어보자. 자, 위에 거요. 위에다 3을 곱해. 그럼 얼마야? 3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은 72. 밑에 2를 곱하면 4x제곱 역시 6xy인가? 8y제곱은 72. 자, 그래서 빼줘봐. 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 제곱은 0. 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나 더 써줘야지. 그건 여기 있는 거 가져가면 돼. 이거든 이거든. 뭐가 좋아? 위에 거 쓸까? 응, 위에 거. 자, 위에 걸 하나 넣어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상상을 0으로 만들어준 식을 하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연립을 할 식 하나가 필요하지. 그건 당연히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 갖고 오면 되겠지. 선택하면 돼요. 얘를 가져가도 되고 얘를 가져가도 돼. 인수분해 되는데 되잖아, 되잖아. 뭐가 돼? 어떻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얘가 0인 거 하나, 얘 하나 이렇게 풀고, 얘가 0인 거 하나, 얘 하나 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상상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그냥. 됐죠?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지? 네. 밑에 건 어때요? 2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2. 그 다음에 y 제곱 플러스 2xy. 아, 2x구나.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9. 근데 어떻게 하자 그랬어?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마이너스 38. 그래서 빼줘. 빼주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40. x 그냥 바로 나버리네. 어, 잠깐만. 플러스 40이지? 응. x 그냥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8을 어디다 넣어줄까? 여기다 넣어줘. 응, 마이너스 8. 그리고 y 풀면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마이너스 8 넣어주면 밑에 y가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그 해가 몇 쌍 나온다? 두 쌍 나온다. 지금 다 했는데, 자, 얘가 이제 1차고 얘가 1차야. 그 다음에 1차고 2차. 2차고 2차. 자, 해 개수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이거 해가 몇 쌍 나와요? 한 쌍 나오죠, 한 쌍. 한 쌍. 그지? 알파벳으로 쓸까? 알파벳. 이거 1차고 이거 2차거든? 해가 몇 쌍 나올까? 두 쌍 나와, 두 쌍. 알파 1, 베타 1, 알파 2, 베타 2. 왜 두 쌍일까? 2차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1차를 y를 x에 대한 식으로 해서 넣어주면은 x에 관한 2차 방식이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넣어주니까 당연히 두 쌍 나오겠지. 이건 어떨 것 같아? 2차, 2차는? 4쌍. 이건 네 쌍 나와요, 네 쌍. 그러니까 이 해 개수가 나오는 거는 여기 차수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1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해가 몇 쌍 나오는지도 알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지금 2차, 2차인데 몇 쌍밖에 안 나와요, 해가? 방금 해봤잖아. 두 쌍밖에 안 나오지? 왜냐면 저 식을 밑에다 2를 곱해서 빼니까 1차와 2차가 됐잖아. 실질적으로 주어진 게 2차, 2차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1차와 2차를 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꼭 해놔야 되는데, 자, 이런 반전이 있어. 허거. 할 필요가 없나? 시험에는 나와. 웃기는 거야.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은 교육과정에 대한 그 세부사항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걸 빼놨어. 그래서 내가, 어? 하고 교과서를 봤더니 진짜 없더라고. 어? 그럼 시험에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웃긴 거야. 교육과정상에는 그렇게 나해놓고 시험에는 출제를 한다고. 왜냐면, 이 정도 연립반응식이면은, 어느 선생님이든지 이거 다 설명해. 근데 교육과정이 없을 거야. 얘들아, 이건 안 할게. 넘어갈게. 이런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아마. 정말 중요한 연립반응식.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여기 들어가는 사고력이라는 게,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아? 근데 이걸 교육과정에서 빼놨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 이게.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시험에는 나와. 그 정리를 해놔야 돼. 그리고 얘보다 더 어려운 게 교과서에는 또 있어. 얘보다 어려운 게. 그게 몇 번째야? 네 번째. 자, 네 번째 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연립반응식은 세 가지를 체크하라. 뭐? x, y, x, y, z 미지수가 몇 개인지, 그지? 그 다음에 차수, 1차인지 2차인지. 3차가 나올까? 나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배운 거 이외의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해보라는 거야. 머리를 써서. 식을 잘 보고
판단에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해보라는 거지. 그런 거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최대 문자도 몇 개까지? 세 개까지. 차수도? 3차까지는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 아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나오면, 아씨,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 해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뭐였죠, 아까? 시계 개수. 미지수 개수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적으면 뭐가 된다? 부정방정식이 된다 그랬어. 자, 2원 1차가 있고 2원 2차가 있는데, 2원 1차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지? 여기서 안 다뤄요, 그죠?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원 2차가 유형이 몇 가지 있다? 네 가지인데, 아직 네 번째 거 안 해서 세 개만 쓴 거야. 네 번째 건 지금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요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있잖아. 저 얘기를 조금만 하고 들어가자. 요거. 이렇게 생긴 거. 그냥 막 적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하고 또 연관시킬 건데 잘 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줬다 해볼게. 혹시 어? 하고 보이는 거 있니? 네. 뭐가 보여? 여기 X계수, Y계수가 2, 3인데 그걸 그대로 두 배 이렇게 올려놨지? 네. 근데 여기는 몇 배 해놨어? 두 배가 아니지? 네. 이게 바로 불능이거든? 이게 불능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이면 그게 부정이 되는데 요 내용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곧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공부할 거고 요거는 그냥 생략할 거야. 여기서는 문제 나와. 기억할 건 이거야. 자, X의 계수가 몇 배? 뭐 꼭 두 배뿐만 아니라 세 배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율을 보면 돼. 몇 분의 몇? 뭐 1대2도 좋고 몇 분의 몇? 4분의 2, 2분의 1, 그지? 몇 분의 몇? 2분의 1, 이거 몇 분의 몇? 2분의 2, 비가 모두 일치하면 부정, 뒤에 거 일치하지 않으면 불능, 그것만 기억하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자, 2원 2차 세 가지 유형은요, 제일 처음 뭘 보랬어, 내가? 상수항이 0인가 아닌가 보랬지. 그 상수항이 0이면은 그 식을 인수분해 한다 그랬고,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또 두 가지 있지? 상수항을 0으로 만드는 게 있고, 2차항을 소거하는 게 있고.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는 딱 보면 몇 차? 얘 보고 3차 그러면 안 돼. 이거 상수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지금 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약간 멋을 좀 부린 거야. 별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돼. 자, 먼저 4x-ay는 16. 여기 오, a라는 계수가 들어있네. 밑에도 있어요. ax-y는 a3승.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야. 중학교 2학년 거라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여기 뭐 A라는 문자가 있다고 해서 또 3차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미지수는 뭐하고 뭐야? X랑 Y지. 문제도 써 있잖아. 뭐라고? XY가 이렇게, 그지? 연립방정식이 해라고.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버전이라고. Y를 소거하자. Y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우씨, 대답도 못해. 왜? 밑에다가 A 곱해가지고. 떼잖아. 똑같아, 똑같아. 자, 4x 다시 써줄게. ay는 16. 밑에다 a 곱하면 여기 뭐야? a제곱 x 마이너스 ay는 a 4제곱. 그리고 빼주라고, 그렇게. 빼주면 뭐야? 4 마이너스 a제곱에 x. 이건 없어지죠? 는 16 마이너스 a 4제곱. 됐잖아. 자, 그럼 여기서 x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 x가 앞에 문자가 들어있잖아? 그럼 a제곱이 뭐면? a제곱이 뭐면? 4면. 4 빼기 4는 0이니까 안 되지. 그래서 a 범위를 보니까 0부터 2까지니까 절대 얘는 0이 될 리가 없어. 없어. 그래, 없어. 나눠도 돼. 따라서 x는 4-a제곱분의 16-a4제곱인데
그러니까 결국 중학교 2학년 거에다가 이렇게 막 뭔가 막 감이 한 거야. 야, 딱 봐도 보이지?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합성공식 쓰면. 응? 4-A 제곱하고 4+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약분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네. 결국 남는 게 X가 뭐야? 4+A 제곱. 문자부터 쓸게. A 제곱 플러스 4. 자,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서 Y를 구할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A 제곱 플러스 4를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4. 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Y는 16. 됐어. 됐어. Y 구하면 되잖아, 이제. Y 구하기 위해서 넘겨야지. 넘기고 또 마이너스 A로 또 나눠줘야겠지. 응. 해보면. 자, AY가 넘어가고 16이 넘어오자. 그럼 마이너스 16은 AY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요거 A로 나눠주면,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봐봐. 요거 4A제곱하고 뭐가 나오지? 16은 뒤에 얘랑? 없어지니까 그럼 이거 지우자. 지우자. 그럼 뭐 남아요? 4A제곱 나누기 A 남죠? 그럼 뭐예요, 결국 Y는? 4A. 자, 그래서 지금 X랑 Y를 구해놓은 거야. 해를 구해놓은 건데, 또 여기서 끝내지 않게끔 문제에서 또 뭔가 멋을 부려놨어. 루트 X 플러스 Y, 루트 X 마이너스 Y, 이건 해봤잖아, 우리. 자, 루트 X 플러스 Y가 뭐가 돼? 이거 넣어주니까. 루트 안에 A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A. A 그래, A 플러스 2의 제곱. 이건 또 우리 예전에 했잖아. 루트하고 제곱이 있으면 지울 수 있죠? 단 요 부호가 뭐니까? 양수지, 양수 지금. 양수니까 얘는 뭐가 돼, 그럼? 그냥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루트 X 마이너스 Y는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지금 저기서 A가 2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어떻게 돼? 그래, 이거지 뭐. 근데 얘하고 얘를 또 뭐하래? 더하래요. 이거랑 더하니까 결국 답은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 문제에서 이 연립반응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걸 물어본 거야, 이 문제가? 그건 아니야. 마무리 가서 이런 거 잘 체크하라 이거지. 오케이? 자, 중학교 2학년 거 한번 해봤어요. 자, 2번. 이제 딱 봐봐.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배운 대로 한번 생각해봐. X-Y는 2,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위에 몇 차? 1차, 밑에 몇 차? 2차.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결국 그 세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하면 돼. 문자가 몇 개냐? 차수가 몇 차냐? 식이 몇 개냐? 근데 식은 거의 맞게 나오니까 식은 뭐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안 줬다.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 그럼 부정방정식을 아예 작정하고 풀어봐 한 거니까 그건 어려운 거고.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죠. 아까 배웠는데 위에가 1차고 밑에가 2차면 어떻게 됐어? 위에가 1차고 100%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했지. 1차와 2차가 만나면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이리로 집어넣으라 했잖아. 이 식에서 y는 뭐예요? y는 x-.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10. 마이너스 10은 여기까지 하자.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요 됐지?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요 인수분해 되잖아. x는 1 또는 아니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러니까 이때 y는 얼마냐 이거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야지. 마이너스 3. 순서상 이랬죠? 이렇게 이렇게 순서상 3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순서상. 이것도 끝에 가서 또 뭐가 좀 요구하고 있네. X 플러스 Y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라. 두 개 더하면 절대값 얼마야? 4요. 이 두 개 더하면 절대값 얼마야? 4요. 아, 이래도 4 저래도 4네. 네. 응, 그 답 얼마? 4. 자, 3번. 자, 요게 우리 아직 안 한 대칭형이야, 대칭형. 그 대칭형은 식을 딱 보면 알아. 그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오늘. 자, 4번. 또 나왔네? 방금 한 거잖아. 네. 위에 몇 차? 1차. 밑에 몇 차? 2차. 넘어가도 되겠지? 이거 똑같잖아, 지금.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아, 5번 위에 있나? 자, 이것도 대칭형이야. 대칭형 아직 안 한 거. 대칭형 하고 오자. 6번 활용. 말 많은 거. 근데 요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1만큼 늘리고.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세로의 길이를 2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변하지 않았고,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가로의 길이만 2만큼 줄였더니 처음 넓이의 절반이 되었다. 근데 늘리고 줄이고 하려면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가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거 처음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처음 직사각형의 뭐? 가로와 세로를 문자로 놓고 시작하라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보면 가로의 길이를 1만큼 늘렸다. 어떻게 돼요, 가로가? x 플러스 1. 세로의 길이를 2만큼 줄였다. 그럼 y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 넓이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뭘 뜻해, 지금 뒤에 곱한 게.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 아니야. 근데 이 넓이가 처음 넓이하고 어때요? 처음 넓이는 xy니까 여기다 는 xy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xy-2x 플러스 y-2는 xy. 그러니까 여기 지워지니까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2x-y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게 일식이 될 것 같지 않아? 조건이 하나 또 있으니까. 자, 이번에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가로의 길이만 2만큼 줄였더니,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얘를 그대로 둔다는 거지. 세로의 길이만 2만큼 줄였, 잘못 봤네.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가로의 길이만 2만큼 줄였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x-2 곱하기 y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이 변형된 직사각형의 넓이지. 이 넓이가 처음 넓이에 뭐다? 2분의 1, 어떻게 써요? 는? 2분의 1 xy 이렇게. 자, 2를 곱해서 전개해 주면 2xy 마이너스 4y 는 xy. 자, x 건너갈 수 있잖아. 건너가면 그렇지, xy 마이너스 4y는 0. 요게 2식이 되겠지. 근데 봐봐, ex 마이너스 y 는 마이너스 2, 몇 차? 1차. 요건 몇 차? 잘 보세요. 몇 차? 잘 보세요. y가 약분 되잖아. y는 세로의 길이니까 절대 0은 아니잖아. 그 y 약분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것도 1차네. 그럼 뭐야? 잠깐. 1차라기보다 그냥 x는 얼마란 소리야? 바로 나와버리네. 산호주니까 y는. y는 10이요. x는 4, y는 10. 이렇게 나오네. 바로 나오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대각선의 길이 구하래. 그럼 피타고라스 써야지. 뭐 얼마예요? 116. 루트 116. 야, 루트 116이면 약 저기 몇이 되는 거야? 아이씨, 이런 거 귀찮은 거지? 4번인가? 맞네. 2루트 29, 4번. 식 만들어보니까 차수 뭐 안 올라가네. 이건 1차고, 이거는 겉으로는 2차지만 y가 지금 약분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4는 여기니까 연립할 것도 없어. 그냥 x는 4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대칭형 요거 하나 잘 정리하면 돼. 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고, 얘는 다른 단원에서 확장돼서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 우선 대칭형이라는 말 뜻이 뭔지부터 알려줄게. 대칭형, 일단은 그 우리 아기돼지 삼 자주 나오지. 아기돼지 삼형제 기억나죠? 네. x 플러스 y 또 xy 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뭐 사촌 x 세제곱 y 세제곱 뭐 이런 것들. 자, xy가 지금
나란히 더해졌어. 나란히 더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비교하면 금방 이해돼. 이건 이 x 플러스 y는 대칭형이 맞지만 2x 플러스 3y는 대칭형이 아니에요. x는 2이고 y는 3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자, xy가 대칭형이면 3xy 이건 대칭형일 거 아닐까? 이거는 흰색으로 썼잖아. 맞아요. 이거 대칭형이에요. xy 곱만 이해하면 돼. 그럼 만약에 xy 제곱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빨간 수 써야지. xy 제곱 이렇게 했으면 대칭형일 거 아닐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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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y 제곱은 맞아요. 맞아요. 저 색깔 보고 이해되지? 마찬가지. 이것도 뭐 x 제곱 플러스 2y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대칭형이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대칭형인지 알겠지? 네. X랑 Y랑 똑같이 등장해서 더하거나 곱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대칭형일 거 아닐까? 맞아요. 맞지 그럼 또? 왜?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X 플러스 Y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X 마이너스 Y 하면 이건 대칭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이건 대칭형 아니야. 근데 얘는 대칭형이 될 수도 있어. 왜? 우리 저 아기돼지 삼형제 할 때 x-y의 제곱은 대칭형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y 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대칭형이라고 봐도 돼. 중간선 성격이 있어. 대칭형 일반식이 뭐냐면은 자 방법은 치환으로 미리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보이지? 방금 연습하니까 보이지? x제곱 y제곱 대칭형이죠? 네. x제곱 y제곱 보이죠? xy 곱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걸 대칭형이라 그래. 자, 대칭형 연립 반응식이 등장했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무조건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자, 우리말로 이거 뭐라 했어 내가? 합, 이거는 곱. 합과 곱을 문자로 놓고 시작한다고. 치환할 거야, 치환. 이렇게. x 플러스 y는 a, xy는 b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고.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특이해요, 풀이 방식이. 여기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 두 개를 가지고 변형할 수 있지. 아기돼지 삼형제. 어떻게 되지? 요거? 그렇죠. 내가 그 하려 했는데 a제곱 마이너스 2b로 바뀌지. 그래서 저기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어. a제곱 마이너스 2b는 10. 이렇게. 자, 밑에는 어때요? 이게 a제곱 마이너스 2b인데 또 마이너스 3b가 있잖아. 네. 뭐 돼? a제곱 마이너스 5b. 이거는 1 이렇게 변한다. 써놓고 보니까 좀 쉽지 않니? 2차가 소거되잖아. 네. 아까 얘기했던 상수항이 0인 게 없어서 상수항 0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의 형태를 잘 분석해 보니까 빼버리면은 a제곱이 없어지잖아 그냥. 그지? 빼면 얼마예요? 3b는? 9. 그래서 b가 얼마야? 3. 그래서 얘가 3이라고 하는 거야. xy 곱은 얼마? 3. 그러면 이게 3이면 넘어가면 이게 얼마야? b가 3이니까 2b는 6. 넘어가면 16. 16이죠?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니? a가? 4나?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푼다고. 마무리. 얘는 연립해서 어떻게 푸는가? 얘는. 자, 그건 별도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 자, 연습하고, 이렇게 해볼게. 자, 지금 저거 가져 해보면, x 플러스 y는 4, xy는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결국 이 연립반응식을 풀라고 했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식이 a와 b의 반응식으로 다 바뀌어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랬잖아. 자, 이제 잘 봐. xy 합은 4가 되고요, xy 곱은 3이 되거든? 보통의 경우에 이거 풀어봐 하면은 다 풀긴 해.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내가 미리 얘기했다. 자, 어떻게 풀래 이거? 아, 틀려도 되잖아. 자, 봐봐. 두 개 더한 게 얼마? 4. 곱한 게 얼마? 3. 이걸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겠어? 일단. 그치, 이거 넘겨서 y는? 4-x니까 여기다가 4-x 넣어가지고 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통 아이덴티티를 시키면 다 그렇게 해. 여기서 아 y는 4-x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x 괄호 열고 4-x는 3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4x-x제곱은 3, x제곱-4x+3은 0. 그래서 x는 얼마? 1 또는 3. x가 1이니까 y는 3, 또는 x가 3이니까 y는 1. 그래서 1,3, 3,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봐봐. 뭐 한 게 얼마고? 더한 게 4고. 뭐 한 게 얼마고? 자, 더한 게 4, 곱한 게 3. 더한 거, 곱한 거 이렇게 있잖아. 더한 거, 곱한 거 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정식 t에 관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자, 더한 게 얼마고? 4. 곱한 게 얼마고? 얘를 보고 일로 바로 오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여기 써 있잖아, 지금 봐. 써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넣어서 정리하는 이 시간 너무 아까워. 그냥 얘 보면 바로 나와야 돼. t라는 문자 아니고 딴 거 써도 돼. 자,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이렇게 써도 돼. 왜?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3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거 풀면 m이 뭐 나와? 1, 3 나오겠지. 마무리 답을 어떻게 쓰냐면 이게 x, 이게 y 또는 이게 x, 이게 y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써주면 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확실해? 응.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얘가 3, 얘가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쓰라고, 바로?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5는 0.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그냥. 근을 구해. 근을 구하면 뭐예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제곱 마이너스 4ac 11i. 그러니까 x가 뭐고 y가 뭐야 물어보면 한 번씩 써주면 돼.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1i, y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1i. 또 반대로 x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1i, y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0이라 이렇게 반대로 하면 써주면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운 걸 문제로 한번 적용시켜 볼 거예요. 대칭형이라는 거 보이니 이제? 아까는 안 보였지? 배우지 않았을 거 안 보이지 당연히. 자, 더한 게 얼마? 4. 그러면 x 플러스 y를 모르나요? a. 그러면 x, y를 모르나라고 그랬지? b. 일단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방정식이 이렇게 변하죠. a는 4. 바로 나왔네, a는 4가. 밑에 건 어떻게 바뀐 댔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 오케이, 좋아. a제곱 마이너스 b 하면 되죠. 원래 마이너스 2b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얼마? 14. 그럼 A는 4가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 그리고 벌써 그냥 4 집어넣으니까 16.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3. B는 3. 오우씨, 끝났네. 아까랑 똑같네. 그러면 M제곱 M 말고 딴 거 쓸까?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은요, 여기서 P가 뭐 나오니까? 1, 3 나오니까. 자, 이제 XY 해 쓰는 거예요. 해는 어떻게 쓰라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는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절대값 x-y 구하래. 얼마? 2. 네, 2. 야, 근데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버렸네. 그치? 아니, 좀 어려운 거 좀 풀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 x 플러스 y가 얼마래? 마이너스 2. xy 곱이 마이너스 3. 끝났잖아. 이거 바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번에 s로 써볼까? s? s제곱 플러스 2s 마이너스 3은요, 바로 쓰세요. 바로 넘겨서 대입해서 정리하지 말고. 그게 결과가 이거니까. 그럼 s에서 뭐나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일 때 y는 1. 또 뭐 있어? x는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돌아가면서 쓰면 된다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요,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어, 얼마야 그럼? 4. 다 했어. 됐지? 응.